중국 상무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G20 통상 장관회의 관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맡게 된 중국은 G20 정상회담에 앞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G20 통상 장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통상 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옵서버의 통상 장관 및 관련 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왕소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올해 G20 통상 장관 회의는 주로 G20 무역 투자 메커니즘 건설 강화, 세계 무역 성장 추진, 다자 무역 시스템 지지, 세계 투자 정책 조율,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세계 가치 사슬 추진 등 다섯 가지 의제를 둘러싸고 토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我们希望呢，通过这样的会议，能够为全球贸易投资增长这个问题建立一个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 속도가 느려 연속 4년간 세계 GDP 성장 속도보다 낮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세계 성장 전략을 실시하느냐가 이번 G20 통상 장관 회의의 한 가지 의제로 되었습니다. 就是要改善全球的贸易的治理，降低全球贸易的成本，加强贸易与投资政策的协调，特别是要促进服务贸易，增加贸易融资，制定全球贸易的这个景气指数，促进电子商务等等。 다자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는 방면에서 연말 전까지 투자 편리화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내오고 무역 규제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해 G20 회원국은 처음으로 다국적 투자라는 의제를 협력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제약성을 띠지 않는 세계 투자 지도 원칙을 내와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달성했습니다.